안녕하세요, 알쿡입니다. 오늘은 궁중떡볶이를 만들어 볼게요. 자, 궁중떡볶이는 일단 고기가 왕창왕창 들어가 줘야 돼요. 미리 저는 조금 소고기를 와인에다가 좀 담가 놨어요. 나름 숙성을 조금 시켜 놨거든요. 소고기를 아주 먹기 좋게끔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궁중떡볶이가 아니라 소 불고기에 떡이 들어간 떡사리 느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른 고기를 여기다가 투입. 여기에 미리 다져놓은 마늘 2큰술, 그리고 양파도 이렇게 썰어놨어요. 양파 한쪽도 투입하겠습니다. 간장 2스푼, 참기름. 와, 참기름 냄새는 역시. 참기름 2스푼. 그리고 설탕 1스푼. 이렇게 투입하고 일단은 잘 섞어서 밑간이 좀 잘 되게 해 놓을게요. 와, 참기름 냄새가 너무 달콤한데?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재료도 손질을 들어가겠습니다. 피망을 준비했어요. 빨간 피망 색깔 이쁘게 하려고. 자, 피망 여기 머리를 이렇게 제거할 때는 칼을 이렇게 잡으면은 위험하니까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돌려 따면은 안전하게 머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망 저는 절반 정도만 쓸게요. 자, 그리고 궁중떡볶이에서 정말 중요한 표고버섯. 대파도 미리 손질해 놓을게요. 이 정도 크기로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궁중떡볶이니까 이렇게 볶기 좋은 궁중팬에다가 기름을 2스푼 정도 둘러주세요. 불은 중불 정도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양념을 재워놨던 고기를 투입할게요. 고기가 이렇게 살짝 익어가려고 할 때쯤
이제 떡을 넣겠습니다. 약 한 300g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준비해놨던 피망이랑 버섯도 같이 넣어줘요. 버섯을 한번 먹어서 간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간이 조금 싱거운데 뭐 괜찮은 정도예요. 짜게 먹어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떡이 다 익었으니까 대파를 투입. 자, 완성. 자, 완성된 궁중떡볶이 한번 먹어볼게요. 역시 맛있어요. 이 떡볶이는 맵지 않기 때문에 뭐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한테 딱 좋은 레시피예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꼭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